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할 때 이기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동사는 헬라말로 니카오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니카오는 영어로 또 이제 이름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된 니콜라스. 니콜라스는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싸워서 윈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싸우지 못하도록, 다시는 덤비지 못하도록 완전히 정복된 컨커링이라는 뜻을 이 니카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실 때 니콜라스, 정말 우리 주님이 흑암의 권세를 이기고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악과 싸울 필요 없이 어떻게 악을 완전히 니카오,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악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적질, 가늠, 폭력, 살인, 어떤 드러난 행위라든지 결과물을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규정하고 정의하는 악은 좀 다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요. 악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다지 흥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했기에 뭐 최민식 씨라든지 이병헌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출연했기에 굉장히 화제작으로 했는데 흥행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 시작은 그래요. 이 국정원 비밀 요원 이라는 이 주인공의 약혼녀가, 임신한 약혼녀가 연쇄살인 강간범에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비밀요원, 국정원 비밀요원의 이 결혼할 약혼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비밀요원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래서 비밀요원답게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입수합니다. 그리고 찾아내요. 찾아내서 단번에 복수를 하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범행을 할 때마다 나타나서 때려줘요. 그리고 막 혼을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풀어줘요. 풀어주되 그 사람의 몸에 그 위치 추적 장치를 알려준 GPS를 딱 심어놔가지고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막 두들겨 패주고 그리고 또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을 가하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런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렇게 못된 이 연쇄살인범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예, 통쾌함이 있었는데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연쇄 살인범뿐만 아니라 복수를 갚으려고 하는 국정원 비밀 요원 안에도 악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복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는 관객들의 안에도 악마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의 실체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리고 타락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 타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매사에 기쁨도 감사도 없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영적인 상태, 성경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말로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라는 이 그릭말도 아주 흥미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타겟이 있는데 그 불소에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한번 지면, 한번 빗나가면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자아가 더 강해집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무감각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례로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아내가 애인이었을 때 그때 처음 잡은 애인의 손이 어떻습니까? 그 잡은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예, 식은땀도 나고 진땀도 나고 예, 그래서 아마 땀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얼굴은 붉어지고. 그런데 결혼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 잡은 손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예? 짜릿짜릿하게 얼굴이 막 홍옥처럼 붉어지는 그런 걸 여러분 지금도 경험하세요? 그 죄가, 죄라는 특성이 비슷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죄를 지으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양심이 찔려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계속해서 번복하다 보면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죄책감에 고민하지도 않아요. 그 죄를 보란듯이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인간, 이 인간이 죄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악한 이러한 광경을 보고 그것 때문에 스릴감이 넘치고 또 그것으로 짜릿함을 느끼면서 보고 있는 관객조차도 결국 그 안에 악마가 있다라고 그 영화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에게 우리가 정복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선으로 오늘 말씀처럼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으로 화목하면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If possible, 할 수 있거든.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현실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을 전제로 붙여놓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랑 생각이 같고 코드가 같고 기질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는 잘 화목할 수 있어요. 화목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그래서 상대하기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불어서 화목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래요. 우리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리프레이징, 다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계명이 있지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의 선지자와 그리고 모세의 모든 강령이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의 범위가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뿐만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반발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마음이 아파서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데,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 아니 원수까지 사랑하라.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렇게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거짓말장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나와 모든 것이 다른 상대하기 불편한 사람, 이 사람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공감하면 됩니다. 예수님,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웃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분이십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헌화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예수님 이런 감정의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에 있는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Jesus wept. 딱 주어 동사로 영어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대요.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때문에 2천여 개가 넘는 그런 전문 직종이 다 사라졌어요.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더욱더 심화되고 그리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학력자들, 인테리, 이 지식인들이 참 버티기 힘든 세상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하다가 모르면요, 숙제하다 모르면 학교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과외 투로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시리한테 물어봐요. 시리에 물어보고 알렉사한테 또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 인공지능 AI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AI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우리 삶을 더욱더 깊숙이 침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이 다가오는 이 AI 인공지능 시대를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머리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AI 인공지능이 없는 거, IQ로는 우리가 승부할 수 없지만 로봇가 컴퓨터가 갖고 있지 않는 감성, EQ라고 하죠. 감성을 가지고 승부하면 돼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더 크고 놀라운 아름다운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해서 써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 피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어요. AI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한테 아마 로봇처럼 흉내내고 걱정 마라. 내가 네 오빠 뭐 누구예요? 나사로를 살려줄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기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함께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오빠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지금 죽음이란 실존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마리아와 이 유대인들이 정말 깊은 위로와 사랑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나랑 코드가 다르고 기준과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 희생하고 헌신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세요. 그 배경에는 공감 내를 예수님 먼저 형성을 해버리세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우리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사 모든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빵 한 조각 훔쳐서
절도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자. 빵 한 조각 훔쳐서 잡혔는데 징역이 5년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감옥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해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탈출하다가 또 다시 잡혀서 형을 받고 그래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장발자 결국 이제 풀려나오는데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를 받아들 자가 없습니다. 전과자는 낙인이 찍혀서 아무도 그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한 사람, 그 지방에 이 천주교의 신부인 주교가 그를 받아줘요. 그리고 배고프고 방황하는 장발장을 들여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또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같이 삽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이제 어느 날 배은망덕하게도 이제 그 집을 떠나는데 그냥 가지 않고 은그릇 하나를 훔쳐서 달아나요. 또 달아나가 잡힙니다. 병사들이 이 장발장을 다시 이 신부 앞에 끌고 와서 이것이 당신 것이 아닙니까? 했더니 신부가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장발장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 은그릇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까지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가냐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세상을 향해서 도끼를 품고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 장발장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자서성가에서 그 도시의 시장까지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인물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공감 능력을 갖게 되면요, 오늘도 장발장처럼 억울한 사람, 한이 서리고 도끼가 서려 있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은 어때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이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남을 여러분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주님 앞에 더 바짝 엎드려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섬기고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주 어린 주일학교 어린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있을 것이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화목의 비결이래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화목하려면 반드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갚는 일에 주님을 개입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를 갚아버리면요 분이 풀리고 통쾌할 것 같지만요 사실은 더 힘들어져요. 불안해지죠. 나는 원수를 갚았는데 이제 누가 나에게 원수를 갚을까? 불안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아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산에 올라가서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하고 내려와서 원수를 갚았는데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그게 중국 무협지 얘기 아니에요? 계속해서 원수 갚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부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부타합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제 병장되고 말년되면 절대 예? 손대지 않겠다고, 부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더 때려요. 보복심 때문에, 내가 맞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수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탈선합니다. 왜 탈선합니까? 엄마 아빠가 함부로 대하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면요 그 아이는 반드시 탈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에 그치지 않고 탈선을 해본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그 부모의 자녀도 똑같은 일을 번복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원수 갚는 일을 이제 안 하면 돼요. 내 때부터 다시는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안 가본 동물이 없습니다. 한 번은 엔게디라는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그 원수가 집안으로 그 동굴 안으로 들어와요.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때가 절호의 찬스입니다. 대장님, 단번에 그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그때 원수 갚을 때에 하나님을 개입시켰어요. 나더라.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아니냐.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댈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인생에 개입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대해 주십니다. 괜히 힘쓸 필요 없어요. 용쓸 필요 없습니다. 한나라는 여자가 자식이 없어서 무자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분이 나는 자식이 있고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그 일로 인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괴롭힘을 당할 때 한나가 결정한 일은 뭐예요? 분인 나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맡겼어요.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무자였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이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겨놨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사무엘상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는 얼굴에 근심빛이 많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대요.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의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혹시 근심빛이 있는지. 근심빛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과 통하면 세상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이웃과도 통하고 원수까지 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소통의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 한번 보세요. 선악관의 문제 혹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나쁜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옳은 일인 줄 알고 도와줬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블레임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악관의 일, 옳고 그름의 일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을 심판한다? 사람을 정죄한다? 그래서 엉뚱한 사람, 죄 없는 사람 감옥에 가둬놓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복수의 칼을 거두라고, 원수의 칼을 거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때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길을 수제자 베드로가 내리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자 다 칼로 망해요. 총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 언젠가 그 총구가 자신을 향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돈으로, 머리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 때문에 망하고 나중에 머리, 힘, 권력 잘못 쓰다가 철장에 갇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사람을 잣대질을 하고 저울질을 하면 세상은 괜찮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불편해하세요.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내 일을 네가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저울질 당할 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앞에서 잣대질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날 분명히 의롭다 칭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괜찮다 라고 심판을 피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사도바울, 이 사도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 여러분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기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게 우리가 정말 실행 가능한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는 일은 소극적인 예배자의 자세라면
원수를 돌봐주는 것, 줄이면 먹이고 또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는 이 행위는 적극적인 예배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대상은 이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배고플 때 그거를 좀 함께 느끼고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목마를 때는 그것을 함께 느끼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리한 말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그래야지 그 영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고라는 말씀은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 원수를 할지라도 대신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이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숯불을 하반자를 보면 그 머리에 쌓아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숯불이 머리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겠어요. 그렇게 뜨겁고 화끈화끈할 정도로 그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돌이켜 회개해서 새 사람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악몽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왕이 없었다고 해보세요. 다윗이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빚어줄 수 있을까요? 사울왕이 그냥 죽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집안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두 팔 뻗고 편히 잘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주실 뿐만 아니라 시편에 있는 수많은 고백들, 그 아름다운 시를 광야에서 남기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이 누나가 없었으면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오늘과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음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놓아주시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이 목마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아니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이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그 마음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